2019-2020 프로농구 올스타전 후보 이정현입니다. 언제는 KBL에 휴스턴 하겠다면서 대성이랑 둘이서 러셀이랑 하든 하겠다면서 아직은 저희가 운동한 지가 별로 안 됐고 또 대성이가 지금 몸이 좀 안 좋은 상태고 시즌은 길고 예, 조금 더 인내심을 갖고 팬분들께서 좀 기다려주시면 한국판 휴스턴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정현 특징 상대편일 땐 싫은데 국대일 땐 믿음직스러움 국제 경기에서 의학세 먹힘. 아 그게 댓글이 다야? 네. 네, 뭐 상대편일 때는 그만큼 미울 정도로 제가 좀 잘한다고 해서 얄밉다고 생각하고 또 같은 편일 때는 또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그래서 항상 국가대표일 때는 항상 팬들이 포근하게 감싸주시는데 여기 시즌 들어오면 이제 10개 구단이 있기 때문에 또 9개 구단은 팬일 수도 있고 하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문제인 것 같고 너무 과해서도 안 되고 막 그래서 조심하려고 하는데 예, 팬분들께서 그 모습마저도 좀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고 안 좋게 보시는 팬들도 좋아해 주라고 말을 못하지만 애정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항상 조심하고 있으니까요. 뭐 팬분들께서 좀 너그럽게 좀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3위 안에 들면 좋은 퍼포먼스 있으면 그걸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그때 2위를 했었으니까 2위보다 높은 득표수를 얻어줄 때는 제가 그때는 꼭 뭐든지 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2019-2020 프로농구 올스타전 후보 이대성입니다. 최근에 이대성 선수가 신명 선수 별명을 뺏었다는 제보를 받았어요. 그리고 이대성은 나두라고.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. 성공률이 워낙 안 좋아서 그런 얘기 나오는 거에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.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. 또 잘 들어가면 좋은 얘기 나오는 게 그 주변의 평가고 더 연습해야죠 뭐 그런 얘기 안 나오도록. 네. 근데 이거는 뭐 전 3점 뭐 11개 던져서 한 개도 안 들어간 날도 있었는데 제가 3점 1이던데 성공 개수 많이 던지겠죠. 많이 던지겠죠. 아직 3점 1인데 준용이가 대성이 형 세레모니가 너무 창피해가지고 총으로 쏴버리고 싶다고 영상에 댓글이 달린 거예요. 요새 안 그래도 대성은 총 맞은 것처럼 농구하고 있어요. 아니 근데 총 맞았죠요. 그러니까 총 맞은 거 그대로 표현된 거죠. 제가 모비스로부터 맞았으니까 제가 맨날 한 얘기가 야 나도 SK 같은 팀 갔으면 나도 너처럼 신나게 하고 NBA 했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기 똑같은 현대로 옮겨가지고 KCC도 분위기 자체가 모비스랑 크게 뭐 다르지 않아가지고요 이건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더라고요. 좀 여기서 뭔가 말껏 발산 못하는 그런 예 분위기가 있는 건 동의합니다. 나중에 올스타전에서 이관희, 이대성, 전준범, 최준용, 로드 또 라인 안에 한번 가자. 재밌을 것 같은데요. 올스타전에 딱 맞는 멤버일 것 같아요. 네. 근데 전준범이 안, 군인이라 아 준범이도 있어요? 어. 준범이가 제일 끼기 좀 약하지 않나. 보통 밖에서는 다분하지만 끼가 안에서 좀 약하지 않나. 근데 너무 패스를 서로 안 하는 거 아니야? 서로 이번에 내가 보여줘야 된다 해가지고 한 명 툭 하고 올스타전이니까 충분히 한번 추진해볼 만할 것 같은데 올스타전이니까 충분히 이런 것도 뭐 상 하나 받아야죠. 3점슛 콘테스트 나가든지 뭐든 나가가지고 상을 못 받으면 상금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이 참여하겠습니다.